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중단됐던 양국 고위급 대화가 복원되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국 고위급 대화는 지난해 8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 3분기 반도체 장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면 공정한 주가 형성을 어렵게 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13일 현지 시각 신용등급 하향 전망 등 부정적 이슈가 겹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트넘 호스퍼 소속 손흥민이 현지 언론이 선정한 역대 리그 최고의 선수 5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매체 90minutes는 EPL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진 중 하나라고 호평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